자, 시작합니다. 자, 문제. 1번.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 한 채. 자, 근데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10억 원. 이거 일반 주택이죠. 10억 원이니까 고가 주택이 아니죠. 12억 기준이잖아. 그래서 10억 원. 주택 한 채. 이거를 뭘로 왔어? 전세. 전세는 세채부터 과세하죠. 그래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전세 넣었잖아요. 근데 12억이 초과된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다. 그럼 고가주택이죠?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전세를 물어보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라면 한채 월세는 과세하고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1번 옳은 질문입니다. 10억 원은 일반주택. 그럼 일반주택이니까 월세도 과세를 안 하고 전세를 또 과세를 안 한다. 그럼 10억을 15억 원으로 한번 고쳐봐요. 15억 원. 그럼 고가주택이죠? 12억 초과에 들어가니까. 그럼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한다. 이거는 전세를 물어보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2번. 주택 두 채. 소유. 소유 개념이죠?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월세를 물어보나요? 전세를 물어보나요? 월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맞네. 자, 3번. 거주자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가구는 하나, 원룸,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여러 개로 봐야죠. 각각 하나. 그리고 4번. 주택 임대는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으로서 어떻게 한다? 종합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자, 그 다음 5번은 3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제외, 소형주택. 그리고 엔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임대를 한 경우, 법령으로 정해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에 포함한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이자입니다. 이게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근데 5번은 왜 틀렸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가 돼야죠?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요, 5번. 왜 틀렸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33초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종합부동산세까지 기본 강의가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소득세 기본과 뭐다? 심화 강의를 합쳐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심화 강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왜 틀렸다? 보증금 합계 3억 초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니까 틀렸네. 그리고 1번은 주의하자. 고가주택은 12억 초과입니다. 그럼 10억 원은 일반주택이므로 한채 월세도 과세하지 않고 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단 10억이 아니라 15억이 적혀 있다면 고가주택이죠?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한다. 이거는 전세를 물어보므로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 끝났네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그러면 맞출 수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뭐다?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 246쪽 매매업이잖아. 매매업은 사업소득이죠. 종합과세합니다. 매매업. 그러면은 매매업은 사업자니까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만 알면 돼. 그럼 매매업의 구분은 뭐다?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거기 뭐라고 나왔다? 세 번째 줄 1과세기간 내에 밑줄 그어요.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매매업을 영유한 걸로 본다. 그럼 1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는 6개월입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은 업자가 된다. 매매업. 그럼 매매업의 범위가 나왔다. 1번 자기 토지 위에 밑줄 그 상가 신축 대여하면 사업소득 대여하지 않고 뭐였어? 판매 팔았으니까 매매업이지. 2번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포인트가 뭐다? 분할 판매.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매매업이지. 자, 3번 신축 판매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파는 것은 매매업이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이 돼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파는 것은 매매업이다 이거지. 그 4번도 똑같잖아요. 묘지를 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지료 등을 받는 것은 팔아먹은 게 아니죠. 지료는 임대료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임대업에 해당한다. 자, 다른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주택 신축 판매업.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건설업. 그래서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과세하겠죠? 그럼 박스만 알면 되잖아요. 한동의 주택을 신축. 건설업. 2번 도급을 주어서 주택 신축 매입이 아니에요. 건설업. 자, 3번도 뭐다? 주택 신축. 다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다. 그럼 주택 신축 판매업은 글자 딱 하나. 주택 신축해서 판매. 건설업.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은 매매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자 25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대표 예제 부동산 관련 사업 부동산업이죠. 틀린 것 1번 부가가치세 업은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은 뭐가 된다? 매매업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 2번 토지를 개발해서 팔았잖아. 땅 판 거야. 그러니까 매매업. 자, 3번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 주택이 아니에요. 상가를 신축해서 양도했잖아. 팔면 매매업. 그 다음 4번 나왔다. 주택 신축. 신축해서 팔았으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매매업에 해당한다. 틀렸죠? 답은 4번. 자, 묘지를 개발해서 뭐를 받았어? 판매하지 않고 지료, 임대료죠? 지료는 판 게 아니니까 임대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득이 있을 때 과세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다섯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요, 다섯 문제에서 두 문제에서 또는 세 문제밖에 못 맞춰요. 어렵게 나오고
지역적인 게 나온다. 그러므로 양도세는 맞출 것만 맞추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는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16개 나오죠. 우리는 1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항상 5개, 6개는 못 맞춘다. 대부분이 찍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도 막 찍으면 안 돼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문풀에서 기술, 찍는 기술도 배워가야죠. 그럼 6개 다 찍어. 어떤 번호는 같은 번호 다 찍어. 다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고요. 자,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뭐다? 이거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사업성이 없는 거를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은 양도가 아니라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양도소득세의 특징 쭉 읽어보고요. 자, 중요한 거는 3번이네. 사업성이 없는, 어쩌다 한번, 일시적, 비반복적. 그 4번도 중요하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양도소득세 따로 과세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뭐를 양도해야 되느냐? 법에 열거된 거. 그래서 열거된 소득,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다음 253쪽. 자, 지금부터 이제 잘 알아야죠. 과세 대상.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종합부동산까지 기본 강의가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심화 강의가 들어간다. 심화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 심화 강의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프린트 한장 제가 줬어요. 비교를 할줄 알아야 돼. 프린트 한 장. 전체를 보는 강의가 들어간다고요, 오늘부터. 자, 일단은 열거주의. 자, 첫 번째. 열거된 거는 뭐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 토지. 그럼 토지는 공간법에 의한 토지와 그리고 허가 여부를 안 따지고 등기등록을 안 따지죠? 지목에 관계없이 어떤 토지?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두 번째 줄, 공부상 지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 내용에 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등기를 불문한다. 허가를 불문한다. 실질로 따진다. 고로 미등기 토지를 팔더라도 과세한다. 이유는 사실상 지목이니까. 고로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과세한다. 실질이 건물이니까.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이 등기등록을 불문한다. 허가 여부를 불문한다. 세법은 적법, 불법을 불문한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과세 대상이 되네요. 자, 그다음 건물. 건축물 하면 큰일 나요. 건물이다. 건물. 건축물 하면 큰일 나. 우리가 건축물은 지방세랑 달라요. 건축물은 지방세에서는 3개였잖아. 그렇죠? 건축법상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다음 건물에
딸린 시설물, 지방세에서는. 그 세 번째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레저 시설 이런 거 다 취득세, 재산세, 과세했죠.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를 팔았어? 건물을 팔았죠. 이 건물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시설물. 포함한다. 시설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구축물 이런 거를 포함해서 돈을 받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그럼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가 되겠죠? 사실상 용도로 따진다. 그래서 이 건물은 왜 건물이다? 독립된 시설물,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레저 시설 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다 까먹었어 지금. 여러분들 다 까먹었어요. 혼자 떠들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기본서 한번 앞에 가보자고요. 기본서 과세 대상 지방세법에서 자 73쪽 잠깐 갔다 오죠. 건축물 73쪽 잠깐 갔다 옵니다. 건축물은 세 가지야. 밑에 1번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양도세 대상입니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X. 자,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면 74쪽 레저 시설 등등등등 양도세 과세 안 해요. 열거된 게 아니니까. 그다음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승강기 등등등. 그래서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 그러나 양도세에서는 토지, 건물, 이유는 레저 시설 등은 과세를 안 합니다. 열거된 게 아니니까. 건물과 떨어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팔아먹을 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잘 알려면은 열거된 거 이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잘 알 수가 있다. 자, 그다음 253쪽으로 넘어왔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번에는 뭐 팔았어? 권리.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오리지널이 아니므로 부동산상 권리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지상권, 물권이죠.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열거된 게 세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등록을 불문한다. 물권이니까 실질로 따져요. 실질이 이해면 대상이다. 그럼 전세권도 5억 들어갔어. 전세가 5억이야. 전세금이야. 누가 6억 주겠대. 그럼 1억 남았죠? 남는 거는 과세한다고요. 법에 열거된 겁니다. 그 다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물권만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됨. 그러면 임차권이 물권화가 돼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등기를 따지는 것은 임차권이에요.
원래 채권은 대상이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화가 된다고요. 자, 그럼 OX로 답해 볼까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 몇 개에서 세 개? 양도세는 두 가지만. 그래서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뭐가 빠져? 지역권.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불문하고 양도세 대상입니다. 왜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와 구분해서 팔 수가 없어. 지역권은 토지와 구분해서 팔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양도세도 대상이 아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 전에 팔았다. 전매라고 얘기하죠. 청약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즉 분양권.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아파트가 되기 전에 뭐 했다? 팔았다. 취득 권리를 대표적으로 팔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다? 이 분양권 전매. 자, 이렇게 해서 등등등 있네요. 그래서 253페이지 0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이 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밑줄 그어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럼 이용 권리 나와 있죠? 꼭대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므로 등기된. 이렇게. 자, 오른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취득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 그 다음,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상환. 그럼 만기에 뭘로 상환 받는다? 주택으로. 만기에 토지로 상환 받는다. 그럼 상환 받기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죠? 그래서 반드시 가운데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고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은 만기에 뭐다? 금전 받으니까 취득권리가 아니죠. 만기에 토지로 상환 받거나 만기에 주택으로 받아야 돼. 받기 전에 팔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밑줄 그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그럼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는 뭐다? 다 용어 정리입니다. 지상권. 지금 세법 시간이죠? 1번은 민법 용어야. 그럼 우리는 세법은 2번만 알면 돼. 근데 밑줄 그어 실질과세 원칙, 등기등록 불문, 관계없이 지상권을 사실상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상권은 등기불문, 미등기 지상권, 등기된 지상권 다 과세합니다. 전세권. 1번은 민법용어, 세법은 2번만 알면 돼. 밑줄 그어 실질과세 원칙, 등기등록 관계없이 포인트죠. 사실상 양도하면 대상이다. 양괄호 3번 별딱 붙여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앞에 뭐가 붙어? 등기된. 그래서 1번은 민법용어 세법만 알면 돼.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를 한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물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까 물권화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밑에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서 종합과세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죠.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거, 등기 안 된 거는 기타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그 다음 취득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즉 전매한 거죠. 자, 1번 건물이 완성돼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아파트, 상가 등의 당첨권 및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취득권리죠. 그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뭐다? 토지 포인트는 상환채권, 상환받기 전에 팔았죠. 주택 상환채권 또는 사채라고도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좌우간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는 것은 취득권리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밑줄 그으라 그랬죠. 계약금만 지급, 결국 잔금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를 한다? 기타자산. 기타소득이 아니라 기타자산입니다. 열거된 거. 그럼 이거는 자산인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고로 부동산은 아니지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를 해서 기타 자산이란 열거된 재산에 속한다고요. 기타 자산. 그럼 우리는 원래 종류는 다섯 개인데 시험은 세 개만 알면 된다. 자, 첫 번째 255쪽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밑줄 거 함께 양도. 영업권은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왜 생겼어?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해서 받은 거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영업권은 권리금이죠.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을 함께 양도해서 생겼으므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이 됩니다. 자, 건물을 팔아. 영업용 건물입니다. 20년 만에 팝니다. 건물을. 그럼 토지도 같이 팔게 되겠죠? 양도합니다. 얼마에? 50억. 50억에 팔았다고요. 50억. 그 다음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을 받아. 권리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영업권 10억 받아. 그럼 토탈 얼마 받았다? 60억. 그럼 양도소득은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50억은 뭘로 계산한다? 토지 건물로 계산하고. 그리고 권리금은 왜 생겼어?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생겼죠? 부동산은 아니지만 세금을 많이 걷겠다. 영업권은 무슨 자산으로 계산한다? 기타 자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다? 함께. 그러나 이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분리해서 점포임차권,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영업권 앞에 뭐가 붙어? 함께. 함께. 그죠? 그 다음 박스. 영업권을 단독으로 팔아서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분리해서 점포임차권을 팔았죠? 그거는 분리해서 파는 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야죠? 기타소득이다. 단독, 반드시 영업권은 함께 이렇게. 그 다음, 2번, 이축권. 이축권이 뭐다?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내 부동산이 없어져. 내 부동산이 없어져. 그럼 인근 지역으로 가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야. 근데 이거를 팔아먹은 거야. 이축권을 팔아먹었을 때즉 권리금을 받은 겁니다. 이해도.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영업권도 함께 팔아야 돼, 함께. 그리고 이축권도 뭐다? 이축권도 뭐와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권리금을 받았다면 이에도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입니다.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자, 그 다음 3번 특정 실물 이용권, 회용권, 주식이네. 자, 1번 이용권, 회용권 명칭료에 관계없이 밑줄 그어요.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그다음 3번, 2번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감으로 주식을 소유했어. 이 주식이 어떤 조건이 붙었다? 타인보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포함한다. 그래서 1번, 2번의 공통사항은 뭐다? 배타적 이용, 유리한 조건, 뭐를? 부동산을 타인보다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타인보다 부동산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뭐이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그다음 2번은 주식이야. 어떤 주식이야?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이다. 자, 256페이지. 자, 꼭대기 나왔잖아. 기타 자산의 종류. 골프 회원권 명칭이하를 안 따져. 스키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뭐 회원권, 회원권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권리가 부여된 주식, 즉 주주회원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자산의 세 번째는 뭐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까지 나왔다. 세 가지 배웠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름만 알면 돼. 이름.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 자, 오른쪽.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식 또는 지분 나와 있죠? 1번은 뭐다? 상장법인의 주식. 밑에 2번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그럼 딱 하나 뭐만 알아야 돼? 자, 시장에서 파는 거야.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다. 그럼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 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만.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우리 같은 소액 주주는 어차피 1억. 주식 투자해서 돈번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나중에는 전부 깡통 차죠? 주식 투자해서 돈번 사람은 진짜 소액 주주는 벌 수가 없어요. 다 기관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잃더라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소액 주주가 돼야 됩니다. 계속 돈을 잃어줘야 경제가 발전한다고요. 해본 소리예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파생상품. 그래서 주식에서 잃으면 이제 어디로 가? 본전 생각나죠? 파생상품으로 갑니다. 이건 돈 넣고 돈 먹기야. 선물 또는 옵션에 투자합니다. 왜 나왔어? 버는 사람도 있죠. 극소수. 극소수. 그 다음 양도세 대상. 그 다음 6번은 신탁 수익권도 수익권을 팔았다. 양도세 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대상은 6개예요.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이거는 출제된 적이 없어. 단 이름은 알아야지. 아,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건 오리지널 부동산. 두 번째는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몇호 자산이라 그래요? 1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2호. 파생상품 3호. 그 다음 신탁수익권 4호. 이렇게 나눈다. 항상 시험은 기타 자산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이너스가 났다. 결손금. 그러면 이익에서 공제를 해야죠. 양도세도. 그럼 결손금은 1호 자산에서만 합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이쪽과는 합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손해가 났다. 이익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합산한다. 그러나 토지와 주식을 팔았다. 손해가 났어. 그럼 토지와 주식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호끼리만 더하기 빼기합니다. 다른 자산과는 합산할 수 없다. 8번 출제됐어요. 자, 토지와 취득 권리를 팔았다. 손해가 났다. 마이너스. 토지와 취득 권리는 이익에서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재산이니까. 그러나 토지와 주식을 팔았다. 마이너스. 결손금이 났다.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잘 알려면 이 양도세 대상을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프린트를 오늘 나눠줬죠? 반드시 기본서를 읽고 마무리는 뭘로 한다? 프린트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취득세 핵심 정리,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죠? 딱 정리가 됐잖아요. 기본서를 정리를 딱 핵심 정리를 통해서 정리가 됐다. 그럼 양도세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임차권, 채권임으로 등기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축권도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죠. 그 다음 영업권, 권리금도 건물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요.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 이축권은 앞에 함께, 함께가 들어가야 돼. 따로 구분해서 받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함께, 함께.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뭐만? 국내 것은 등기된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 반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58쪽.
박스가 나왔잖아. 1호 자산 어디까지야? 기타 자산까지. 3번. 3번이에요. 3번. 자, 기타 자산 세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자, 1번 영업권 함께, 2번 이축권 함께, 그리고 유리한 조건 또 하나 적어요. 유리한 조건 또 하나 뭐가 들어가? 배타적. 그러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야. 1, 2, 3, 4, 5가 되겠죠. 번호 순서가. 번호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특정 실물 이용권 주식을 포함하죠.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기타 자산이에요. 그럼 4번 주식. 주식이잖아. 2호 자산, 파생상품 3호 자산, 신탁수익권 4호 자산. 그 다음 밑에 오른쪽 딱 나왔네. 지역권 X. 열거된 게 아니죠. 기계장비 X. 열거된 게 아니잖아요. 임차권 미등기 X. 점포입장권 X. 그 다음 밑에 영업권 단독 X. 함께 가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죠. 이축권 X. 그래서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 그리고 뭐다?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잖아. 우리 개미 과세 안 하죠. 왜 과세 안 해? 어차피 잃을 돈이니까. 그러나 주식 투자해서 벌기도 하죠. 그죠? 지금 300만원 벌었어. 그럼 번 게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털고 놓기를 다 해봐야 돼. 딱 털고 놓기를 했을 때 그때가 진짜 번 거죠. 주식을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 5년 동안. 또 투자한다. 또 진행형으로 됩니다. 결국 뭐다? 안 좋은 결과가 대부분 나타난다.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시장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로 들어갑니다. 확인 예제. 다음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자, 임차권 등기돼야죠. 등기된. 맞네. 2번 포인트가 영업권이잖아. 어떻게 양도해야 돼? 함께. 단독 틀렸네.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구분하여 양도. 땡. 자, 대주주가 유가증권시장. 대주주는 과세하죠. 맞잖아. 소액주주가 과세를 안 해.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권리죠. 취득권리니까 대상 2다. 맞네. 자, 지상권 전세권은 실질로 따져요. 과세 대상 2다. 근데 5번에서 주의할 거는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중요한 거 다 나왔네요. 좌우지간 양도소득세를 자르려면 과세 대상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양도세가 계속 흔들린다. 그래서 핵심 정리 프린트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쉬었다 3강 들어갑니다.